핸드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차원이 다른 교육법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느끼고 이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이거를 이제 강의를 만들었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나요? 기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악보는 이제 무조건 일반 악보 보면 좋고요. 반주기 쓰면 뭐 혼나고요. 뭐 이제 보통 요즘은 막 이제 선생님들이 막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되게 많죠. 뭐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초가 안 됐는데 무슨 곡이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악보를 뭐 박자 공부를 제대로 하고 나서 뭐 반주기를 하든 뭐를 해야지 박자 공부해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지금부터 오늘 말씀드릴 강의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생각인데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공감을 하신다면. 일단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제가 저만의 강의법으로 정말 많은 영향을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많은 컨텐츠, 뭐 강의, 딱딱한 강의뿐만이 아니라 되게 재미있는 영상도 많이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재미있는 영상도 만들 거니까 꼭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 제가 계속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런 강의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색소폰 실력 팍팍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교육법이라는 그게 무슨 이제 생각을 갖고 그런 주제를 만들었냐면 일단은 색소폰을 전공을 하지 않는 한 색소폰을 전공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말이 다 틀렸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틀린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99%의 많은 분들은 다 색소폰을 취미로 하시는 거예요. 이 색소폰을 왜 하죠? 그죠? 뭐 여러 방법 있죠. 남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요. 정말 즐기기 위해서요. 은퇴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할 수 있는 뭔가 수단이 되기 위해서요. 음악이 좋아서요. 정말 취미예요. 운동처럼요. 그쵸? 취미예요. 전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문가가 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연주는 잘하고 싶지만 전문가, 선생님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마추어면 취미로 이걸 배우시는 분들이면 즐겨야 돼요. 선생님이라면 학생이 즐기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학생은 기초를 배우는 걸 알아요. 왜 이게 중요한지는 알아요. 근데 즐겁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방법을 선생님은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초가 중요합니다.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속 그 고정된 틀 안에서 사람들을 계속 같은 교육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요. 혹시 일반적인 스포츠를 이제 많이 즐겨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노래를 하는 노래 좋아하는 사람 노래방도 많이 가죠. 노래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축구를 전문적으로 배워서 축구를 하나요? 우리가 농구를 할 때 전문적으로 이걸 농구를 하면서 농구를 하나요? 그쵸? 뭐 볼링을 쳐요. 볼링을 칠 때 어떻게 쳐야 되는지 전문적으로 레슨을 받아서 하는 분들 당연히 있어요. 축구도 마찬가지, 농구도 마찬가지 전문적으로 하고서 하는 사람들 무조건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맞는데 취미잖아요. 접근 방식을 색소폰도 같이 해야 되는데 왜 색소폰은 그렇게 이론을 따지냐? 어려워서 뭐 소리가 잘 안 나서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게 하나서 뭐 골을 차가지고 막 들어가면 재밌는 거고 안 들어가면 많은 거고
그쵸? 아, 내가 이걸 더 잘하고 싶으면 내가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죠. 농구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노래방, 노래방 갔어요. 내가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내가 노래를 언젠가 배웠나요? 노래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죠.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색소폰은 그러기 위한 그냥 하나의 취미 악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어렵게 생각을 하냐면,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돼야 돼. 그렇게 체계적으로 한 분들은, 기초를 해야 되는구나. 맞아요. 기초 좀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기초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친해지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초 연습에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한 달 동안 내지 두 달 동안은 확실하게 기본기에, 왜냐면 이 색소폰은요 축구랑 노래하는 거랑 달라요. 그냥 분다고 해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운전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라이센스 얘는 자격증 있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전을 조금 배워줘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처럼 얘 색소폰도 어느 정도의 그런 기본적인 공부는 필요로 해요.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그 기본적인 것들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소리가 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호흡을 늘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음질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기본적인 거를 알고 나서 정말 쉬운 노래부터 해서 내가 이 색소폰의 흥미를 먼저 느꼈으면 좋겠어요. 기본기 하는 거 좋아요. 뭐 기본기 절대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기본기 엄청 중요한데, 기본기를 조금 빨리 열심히 하신 다음에 한 달, 제 생각인데 제가 하는 기준으로 따지면 한 달 내지 두 달이면요 기초는 잡힌다고 봐요. 제가 가르친다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정말 쉬운 노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위로도 받고 희망도 얻고 스트레스도 풀고, 아 연주 곡을 해야죠. 그쵸? 축구 내가 좀 찰 줄 알고 하면 친구들끼리 같이 축구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더 축구를 잘하고 싶다, 아 내가 더 슛을 잘 넣고 싶다 할 때, 전문적인 무언가가 귀에 들어올 때, 그때 제대로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렇게 하는 건 맞고 저렇게 하는 건 틀립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기초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어느 정도 기초를 하신 다음에 연주곡 같은 걸 해보세요. 연주곡 같은 걸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느껴요. 아, 내가 뭐가 부족하거나, 그때 내가 이 기초를 하면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아, 나 진짜 악기 막 몇 년 했는데 실력이 거기서 거기에, 아, 막 접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뭐부터 연습해야 될까요? 아, 뭐 전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기초, 그러니까 결국은 노래를 잘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초 열심히 하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다 말씀드려도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아니, 다 알거든요. 나도 다 아는데 안 해요. 곡 빨리 하고 싶거든요. 막 색소폰 빨리 연주곡 하고 막 이렇게 뽕짝도 하고 싶고 반주기 틀고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거를요 나중에 내가 하다 보면 이 기초가 엄청나게 필요할 때가 와요. 그때 열심히 기초하시고요. 그게 안 온다? 그럼 계속 하세요. 근데 실력은 늘지가 절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뭐 좀 늘 수는 있겠죠. 구력은 좀 늘 수 있겠죠. 그런데 절대 어디 가서 이거에 대해서 와 잘합니다, 어떻게 합니다 그런 소리 듣기가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교육법은 뭐냐면, 기초를 하고 기초가 안 되고 악보 보는 연습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뭐 연주곡을 하면 큰일 난다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기초를 어느 정도 기본만 잡고 나서 연주곡을 하면서 기초의 필요성을 저는 느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 말씀드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개명 악보집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아시죠? 그 개명 악보집이 간단합니다. 뭐냐면, 악보를 못 봐서 음악을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그런 거 악보 보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단은 색소폰 시작하셔서 즐겨보세요. 라는 좋은 취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이걸 어떻게 나쁘게 보면 계속 그 악보만 보게 돼서 일반적인 악보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사실 본인의 몫이에요. 그거를 가로막아서 색소폰 때려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쵸? 제가 계명악보집을 만든 이 뭐냐면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 초보인 사람들, 악보 못 보는 사람들만 이게 필요로 한 거구나. 아, 아니면 아, 뭐 악보 잘 보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쵸? 뭐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학생이 별로 이렇게 버릇이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책을 읽는 교육법은 뭐냐면 여러 가지 중에 일단 첫 번째 이 책을 만든 거, 이 계명 악보집이라는 거, 이 계명을 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해본 사람들은 느껴요. 안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바뀌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게 생각을 바뀌게 되냐면 계속 나 스스로를 막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막 구박을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셔서 더 좋은 실력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계명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면요, 악보를 못 보는 사람들이 악보를 나는 못 봐서 음악이라는 걸 시작을 못해 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악보 이 교재를 보게 되면 오! 라고 약간 마음을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한테는요 계속 이 악보를 보는데 신경을 많이 써요. 악보를 보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하게 되면 호흡이나 어떤 내가 어떤 느낌이나 테크닉적인 거나 내가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악보 보는 것 때문에 그걸 잊어버려. 그래서 곡 때문에 내가 망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틀린 말 아니에요. 왜냐면 악보 보다가 내가 계속 그 연습하려고 악보만 보다가 내가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입에 힘을 주고 있는지? 내가 몸이 얼마나 경직되고 있는지? 손가락이 잘 맞는 건지? 다 무시한 채 악보만 보고 연주하려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그 계명 악보를 보게 된다 그러면요 악보 보는 데는 조금 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내가 색소폰 소리에 대해서 연주곡을 했을 때 내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나로 돌아와요. 악보가 아니라 나로 돌아와요. 효과가 있습니다. 차별화된 교육법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원래 했던 틀이 맞다면 그러면 모두가 다 잘해야죠. 근데 제가 색소폰을 저도 많이 사람들을 가르쳐 봤지만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저조차도 나 같아도 재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쵸?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계명 악보집에 대한 선입견은 제가 만든 계명 악보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악보를 못 보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악곡만 연주를 하게 됐을 때 막 이렇게 입이 틀어지고 호흡을 잘 못 쓰고 몸에 막 힘 많이 쓰고 테크닉도 안 좋아지고 하는 그런 것들에 뭔가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효과, 그런 거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악보 내가 조금 이 눈이 별로 좋지가 않아. 그래서 악보 보는 게 좀 되게 침침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악보를 좀 크게 이렇게 계명으로 적어놓으면 그거라도 보고 내가 즐길 수 있고. 연세가 많은 분들도 색소폰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언제 나 이렇게 음악 이론을 공부를 하겠어요. 그리고 악보를 전혀 못 보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악보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계명 악보를 공부하다가 그 옆에 일반 악보를 다 넣어놨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계명 악보를 보시다가 일반 악보를 보시면 아 내가 이제 일반 악보에 도전을 할 수 있는 뭔가 용기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계속 그것만 보고 연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본인 손해예요. 네. 사람들 앞에서 계명 악보 보고서 연주한다? 할 수는 있겠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거로 연습을 하고 일반 악보를 피고 연주를 하면 더 멋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차별화된 교육법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비브라토 있잖아요. 비브라토라는 강의에 대해서 하나를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비브라토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어렵다.
고급 기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되게 어렵죠. 근데 이제 이 비브라토를 사람들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만의 이 다 문제점이 다 있어서 비브라토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것만 바꿔주면 소리가 바뀌고,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저렇게만 싹 바꾸면 소리가 싹 바뀌어버려요. 그게 피스를 바꾸고 리드를 바꿔서가 아니라, 예, 피스를 바꾸고 리드를 바꿔서 악기를 바꿔서 소리가 막 좋아지고 그런 것보다 내 입이 변해야 된다. 그 입이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거를 내가 느끼게끔 해줘야 되겠다. 그게 좀 좋은 교육법이 아닐까요? 네. 되기 위해서 계속 이상한 어떠한 야매를 연구하고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색소폰을 전공한 많은 선생님들이 계세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데 우리나라에 참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조금 뭐라 되냐 FM이 아니라 오리지널이 아니라 계속 되기 위해서 그래서 좀 소위 좀 가볍게 얘기하면 너무 야매, 너무 야매로 그걸 흉내내려고만 하는 그러려고 하는데 그러시는 거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색소폰 학교에 있는 이유가 그거고요. 안 되면 계속 보세요.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보셔서 제대로 된 강의를 보시고 제대로 된 색소폰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색소폰을 전공을 10년을 넘게 했고 이 색소폰의 기본기에 대한 것만 몇 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소리가 나지? 이렇게 바꿔보니까 소리가 저렇게 하면 바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다는 거죠. 물론 많은 선생님들도 계시고 선생님들한테 배울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대로 된 색소폰 교육을 보급화시켜서 좋지 않은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바로 잡히고 답답하게 불고 있는 분들이 편안하게 소리를 내시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색소폰을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는 악기로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강의를 통해서 더 좋은 교육법, 더 좋은 교재, 악보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계속 뭔가 다른 강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응원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 응원이 바로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한테 소개해주시고 궁금하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다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차별화 된 교육법 정리할게요. 남들 기본적인 틀 안에서 하지 마시고 조금 다르게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FM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FM대로 하기 위한 그 저 앞에 먼저 그 어떤 그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